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랜만이죠. 이 자리 제가 첫 스페셜 이진 찍어서 올렸던 덴데, 후르츠 치킨이라고 맛있었죠. 이진은 네이버 V앱을 통해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공개하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궁금하죠? 사실 별로 안 궁금할 거란 거 알고 있긴 한데, 그냥 궁금하다고 해주시고, 댓글, 이쯤 생방.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가 맞네. 저도 사랑합니다. 오랜만이야. 그렇죠, 오랜만이죠. 오늘은 뭐 먹을까요? 돈가스 먹었어요. 사랑해요. 뭐 먹죠? 이쯤 플러스. 오늘은 굉장히 스피디드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뭐냐 대표적인 중국 음식 바로 짜장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시킨 지 지금 한몇분 정도가 지났는데 오 안녕하세요 되게 빨리 오네 안녕하세요 되게 빨리 오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깐풍기 정식 짜장면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들어가세요 아 지금 계산 여러분 잠시만 계산하고 오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오늘 이진 촬영을 하기 위해 특별히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젓가락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평소에 언제 밥 먹을 줄 모르니까 젓가락을 제가 이만큼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실제로 직접 써보는 건 처음이네요. 맛있겠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짜장면 시켜주세요. 굉장히 빨리 옵니다. 시킨 지한 10분 정도 지났나? 근데, 도착했네요. 아, 이게, 생각보다, 생방송이라, 떨리네. 아, 혼자서 이진을 찍을 때는 안 떨렸는데, 떨리네. 제가 오늘, 먹을 메뉴는, 오늘 목요일이니까 깐풍기 정식과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 맛있게 먹도록 오늘 젓가락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반 나무 젓가락은 잘안 써요. 일반 나무 젓가락은 뭔가 향이 있기 때문에 살짝 거부감이 들어서 잘 먹겠습니다. 비비고. 그쵸? 짜장면 먹고 싶었죠? 아, 댓글에 짜장면 먹고 싶었다는 댓글이 참 많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짜장면을 맛있게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럽죠? 네, 그래 보여요. 스멜. 어떻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 오빠 어깨 설레요. 저도 알아요. 부럽다. 살 빼야 되는데 너무해. 저도 다이어트 해야 돼요. 옷에 안 묻게 잘 먹어요. 물론이죠. 이쁘게, 멋있게, 귀엽게. 그래요. 이쁘게, 멋있게, 귀엽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쁘게 먹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살짝 들고, 조신하게. 입을 가리고 먹습니다. 이게 이쁘게 먹는 방법이었고, 멋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품을 잡고 먼 곳을 응시합니다.
귀엽지? 맛있게. 자, 이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었고, 뭐가 있을까? 귀엽게. 귀엽게는. 흘리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더우니까 작게부터 좀 먹고. 맛있게 먹는 법. 맛있게 먹는 법은 아무래도 한입 가득. 잘 먹겠습니다. 아, 어머니, 이렇게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해주시고. 아,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아무래도 제 잘생김에도 짜장 소스가 묻으면 좀 잘생김이 떨어지기 때문에 묻은 건좀 닦고. 아, 한번 먹었는데 짜장면이 3분의 2가 사라졌네. 자, 그러면 댓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좀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짜장면 먹는데 조금 집중을 했죠. 아이, 특별 출연. 우리 V군이 B구나. 네, 특별 출연을 했고, 짜장 소스 묻어도 잘생김.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꼬부기 같아. 에이, 저는 꼬부기가 아니죠. 밤에 짜장면을 먹으면은 다음날 아침에 꼭 붓더라고요. 뭐, 내일 약속 있으신 분들은 그거 주의하시고요. 맛있겠네요. 비가 할 일이 없나 봐요. 한 입만 먹으러 왔어요. 안줄 거야. 이것만 한 입만 아, 그래, 먹어라. 그리고 갈게요. 형이. 아, 네. 내 짜장면 다 뺏어가네. 내 짜장면 다 뺏어가네. 오이 됐어. 여러분, 제가 긴장해서 단무지를 뜯지 않았습니다. 아우슈. 허쉬마. 아우슈. 맛있지. 아, 내 짜장면 주라고. 아, 우리 B군이 또, 방송 촬영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 방송에 원하지도 않는 게스트로 나오게 됐네요. 아, 헤이! 뭐, 귀여운 동생이니까 제가 아주 너그럽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황하네. 너무하네. 나무젓가락이 있는데, 전 나무젓가락을 안 써요. 나무젓가락에 뭐랄까 그 나무젓가락만의 고유의 향이 있어요. 저는 그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은 잘 쓰지 않습니다. 아, 짜장면 있었는데. 아, 귀가 배고팠는데 다이어트 하는데 내걸다 뺏어 먹었네. 여러분, 어디서나 복스럽고 사랑받게 먹는 법은 정말 크게 한 입. 아, 이 친구 또 들어오네. 아이고, 지민이. 아이고, 지민이. 아이고, 지민이. 아, 지민이 생일 축하했었다. 그래. 아이, 이 방송에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이거 뭐야? 짜장면 한 그릇 더 먹으라고? 그래, 내가 먹을게. 오이시. 오이시. 아, 일본어도 가르쳐주고 참 좋은 친구네. 여러분, 말이 끊겼었는데,
어디 가서나 사랑받게 드시려면 정말 크게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왜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니 하면은 아, 저 방탄소년단의 진이라는 친구가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줬어요. 뭐라고 하시면 됩니다. 맛있네요. 아, 그래요. 우리 말 먹고 아, 그럼 잘 먹을게요. 밖에 대기 타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아, 그래. 가져갈게요. 댓글 중에 가장 많은 게 다람쥐 같아. 천천히 드세요. 체예요. 저는 신기하게도 안 체예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먹는 속도가 조금 급하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막 남하고 있을 때막 남의 걸다 뺏어 먹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체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댓글에 섹시하게 먹어요. 섹시하게 어떻게 먹지? 섹시하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섹시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시하게? 아, 그 어떤 한그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굉장히 어떤 요리사 분께서 굉장히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 선물 줄게요. 아, 이 방송에 욕심 많은 친구 진짜. 이거 주라. 뭔데? 아까 내가 먹었던 거. 아, 고맙다. 돈가스랑 유부초밥까지. 아유, 고맙다. 네, 번외로 유부초밥. 아, 돼지. 굳이 돼지라고 하고 나가는 이유는 나는 귀여운 동생이니까. 살짝 딴 데로 갔는데 섹시하게 먹는 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시하게? 섹시하게는 안 되겠다. 아련하게, 아련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잘것 같다. 안 되겠다. 그래요. 댓글에 그냥 먹으라고 했는데 그냥 먹겠습니다. 제가 너무 까불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슬로우 아니었어요. 아련하게였어요. 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슬로우가 아니라 아련하게 먹겠습니다. 아, 여러분, 정국이라 애타게 찾는데 아쉽게도 정국인 지금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다. 정국이 말고 저를 찾으세요. 제 방송입니다. 아, 체할 것 같다고. 뭐좀 맞으면서 하시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밥 먹을 때 맛있 걸잘안 먹어요.
면 종류 먹을 때도 안 먹고 피자나 피자나 치킨 종류 같은 거 먹을 때도 잘 콜라나 뭐 텐센 그런 거 잘 안 먹어. 호비 오빠 호비 없어요. 랩몬 오빠 랩몬이도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안 먹는다 방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아련한 돼지 아련한 돼지 좋네요. 줄여서 아돼. 맛있다 안 먹는다면서요? 이제 봤어요. 아니 그렇다고 또 이 줬다 뺏는 건? 야 너 친구 형을 대하는 자세가 옳지 않은 친구네. 아무리 그래도 줬다 뺏는 거는 옳지 않아요. 맛있네. 오늘 다 먹었는데 아쉽다. 방금 재밌었네. 그래 댓글에도 있네. 왜 자꾸 돼지래. 그래요 저 돼지 아닙니다. 오빠 탕수육 부먹 찍먹. 저는 사실 저와 주가는 탕수육을 담가 먹습니다. 그래야 적당히 내가 먹을 만큼만 눅눅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단무지보다 양파를 더 선호하는 스타일. 아, 저도 댓글에 찍먹인데 데스티니 찍먹 아니에요. 단먹입니다. 아, 댓글에 윤기 어디 있어? 없습니다. 제가 밥 먹고 있어요, 지금. 윤기 집에서 밥 먹고 있습니다. 댓글에 살 안 찌는 체질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저희 회사 형 중에 창민이 형도 먹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밥을 먹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밥 한 끼 먹고 한 하루에 운동 3시간 정도? 정말 먹기 위해서 세 끼 먹으면 운동을 한 서너 번 하고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은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잘 찌는 체질이라서 뭐 그러합니다. 그럼 마무리로 돈가스 한 점 먹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찐 언젠가는 또 찾아뵐 테니까요. 제가 공개하는 이찐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이찐 스페셜 방송 많이 봐주세요. 오지마 김대형!